네, 피플인사이드 전남도지사 선거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비전과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는 정의당 노형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전남도지사 출마를 결정하게 된 배경 말씀해 주시죠. 네, 배경에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삶의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당 원내대표가 노동자들의 삶의 희망을 꺾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최저임금이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의 삶을 말 그대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제도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법이 다시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원상 복귀돼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동운동과 농민운동하면서 제 소신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신을 바탕으로 전남도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도지사 선거가 다자구도로 형성됐는데요. 현재 선거 구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는 이후 한국사회 정치 구도를 변화시키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을 견제하는 구도가 전국으로 확장될 때 전국의 정치 개혁과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역은 다릅니다. 우리 지역은 특정 정당이 3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부터 기초회까지 모든 걸 장악해왔습니다. 그 결과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전남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을 견제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현재 판세가 인지도에 앞선 김영록 후보가 높은 당 지지율까지 더해서 우세한 상황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후보께서는 어떤 선거 전략을 내세우고 계신가요? 네, 우리 전남에는 저를 비롯해서 23분의 후보가 계십니다. 우리 후보들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후보들 각 현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하면서 현장을 지켜왔고 지역의 정치 발전을 함께 해오신 분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 정의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통해서 발로 뛰면서 지역민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께서 20년 가까이 농업 현장에서 농민운동을 해왔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전남도지사 자리에서 어떻게 녹여내실 생각인가요? 농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토지 그리고 종자입니다. 제 주변에 농업을 하기 위해 내려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농지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임대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또한 고향에 내려가서 농지를 구입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지사란 삶의 현장 곳곳을 파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전남도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남의 최대 현안은 뭐라고 보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네, 전남의 최대 현안은 인구 절벽과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고향에 내려간 지 20년이 되었는데 내려갈 때도 막둥이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막둥입니다. 그만큼 전남에 인구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2018년 1월 9일자 시사인 보도를 보면 우리 고흥의 인구가 감소하여 20년 후에 자치단체로서 기능을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인구 절벽, 인구 감소를 해결하지 않고서 지속 가능한 전남 발전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고 일자리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고령화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추세입니다. 우리 전남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이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의료 취약지가 많은데요. 이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론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전남은 도민 인당 1년 평균 176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 1위, 암 발생률 1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기대 수명도 80.4세로 정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의료 기반 의료 구축과 민간의료를
의료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유소산단에 국가산업재해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개정하여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신규 채용,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낙후한 섬 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선을 확대 운영하여 우리 섬 주민들이 공공의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공약 중에 농민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농민 기본소득 하면 왜 농민만 기본소득이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와 농촌 주민들 소득은 도시 가구의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정부의 기업농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 상호 간 또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 하위 20% 소득은 62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농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농민들 전체에게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상호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제면적 2헥타 이하 농민들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예산은 직불금을 통합하고 그리고 농업보조금을 제도로 정비하여 국비전을 통해서 농민 기본소득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이 청년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챙기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방법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우리 청년들의 건강이 최악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 건강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해봤는데요. 척추 손상과 경추 질환이 각각 27%와 13%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성 소화기 계통 또한 42%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의 공황장애, 우울증 또한 22%나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속도입니다. 청년들의 건강 악화 속도가 50대와 똑같은 걸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생애주기 청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 비용을 지원하여서 청년이 활기찬 전남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후보에게 없는 후보님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작년 대선 시기 심상정 대통령 후보 그리고 강기갑 전 의원, 윤수아 의원과 함께 농민기본소득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농종 공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전남도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정은 이제는 노동자, 농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정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자치 도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전남도지사에 나서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시민들의 촛불로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 맡기셨다면 지방정부는 정의당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 정의당은 박근혜 탄핵 때 가장 먼저 시민들과 촛불을 들었고 마지막까지 광장을 지킨 유일한 정당입니다. 우리 정의당이 민주당의 개혁 방향을 이끌도록 정의당에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 김영록 후보자님께서는 TV 토론에 참석하셔서 우리 후보들과 같이 정책 토론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형태 정의당 전남도지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